자, 500만 원 자본금으로 월 3천만 원 수입을 올린 2탄을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1탄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이 맥주를 딱두잔 드링크 하는 말이 타로 했습니다. 타로. 아니, 타로 카드 정말입니까? 예. 그 당시에는 그게 처음으로 얼마 시작 안 했을 때. 점포를 두 팽짜리 하나 얻고 타로 잘 보시는 분. 그분을 한 분을 채용을 하고 앞에 뭐라고 적었냐? 한번 보는데 천원 적었어요. 천원. 근데 주로 오는 손님이 제일 많은 대학생들, 특히 여대생들. 딱 들어와서 물으면 오늘 오빠하고 저녁 먹는데 저녁 뭐 먹으면 좋을까요? 옷은 어떤 그 한 가지 뭐 천원이래. 대부분 한 다섯 가지 물으면 5,000원을 쓰고 간답니다. 그래서 한 군데에서 딱 하는데 평균 오면은 5,000원이야. 하루 수입에서 30%는 타로 전부시는 분이 갖고 가고 70%는 이 여자분이 먹었어요. 10일 정도 하니까 그게 줄을 섰다는 거예요, 줄을. 줄을 서는 거뭐 얼른 또 장소 좋은 데다가 또한 군데 또두 병자 내고 두 병자 내고 두 군데서 냈는데 자기가 할 일이 없답니다. 두 병짜리 사무실 남은 그냥 타로 보는 옆에서 있을 수도 없고 자기는 골프 치러 댕기면은 되고 저녁에 얼마 됐노 해서 딱 월말에서 30만씩 몇달안 가서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하니까 타로 전보시는 분이 나 못하겠으면 수입이 적어서 다시 조건을 바꿨답니다. 5대5. 5대5. 아. 5대5를 딱 받고 좀 더, 또잘 되니까 타로 보신 분이 나 조건이 안 맞아서 다시 하자. 다시 해서 나중에 그때는 타로 전보시는 70, 본인이 30. 하여도 수입이 엄청나게 좋고 여러 군데를 오픈을 시켰답니다. 시키고 나니까 나중에 여기저기 생긴데 그렇게 자기가 수입이 좋은 게한 1년 6개월, 1년 6개월 동안 해서 매득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즘 타로 점 보는데 참 많죠? 예. 그거는 재미로 보시면은 한 번씩 깔깔깔 웃으면서 하면은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상에 머리를 쓰면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